아, 약초 부부입니다. 이제 올한 해도 한 이제 29일이니까 한 31일, 아, 이틀 남았네요. 잘들 지내시고 계십니까? 오늘은 지금 산행을 하면서요. 이게 혹인데요. 한 나무에 옹이라고 그러죠, 옹이. 아, 이거 멋있네요, 이 옹이가. 처음 이렇게 산행을 오래 하다가 또 이렇게 멋있는 옹이는 처음 봤네요. 무슨 사연이 많아서 이렇게 옹이가 됐는지, 요새 조항조에 옹이라는 노래가 좋은 게 나왔던데, 아, 그게 새삼스럽게 그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. 어우, 멋있네요. 예. 아. 참, 나무가 굉장히 어떠한 사연에서 이랬는지 모르지만, 아우, 깊이 박힌 이렇게 옹이가 됐네요. 아. 그 노래가 보니까 참 가사가 좋던데요. 노래 가사가. 아.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람이 잊어버릴까?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놓을까? 너무 깊이 홍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. 아유, 참. 이런 옹이는 나도 또 처음 봤네요. 이렇게 사연이 얼마나 있는지. 아, 참. 굉장히 이쁘네요. 어우. 우리 집사람들 상황이 조금 있는데, 지금, 어이, 보내요. 응? 어? 우리 집사람 뱀인가? 어떻게 이렇게 또 저렇게 매달려가지고 또. 어, 봅시다. 아, 상황버섯이 여기는 좀 자른데, 아, 멋지게 이렇게 달렸네요. 와, 근데 너무 어린 거는 좀몇년더 있어야 될것 같으네요. 채취하기가 좀더 그러면 커. 있고. 아, 딱 끊어야 된다. 잘라야겠다. 응. 이렇게 해서 어쩌쩌쩌쩌쩌. 어, 예. 얘네 끊어졌어. 이렇게 됐던 어? 건데. 뭐가? 이렇게 됐던 건데, 큰 건데 아, 끊어졌어. 끊어졌어? 아, 어려봅시다. 아, 그것도 이쁘네. 아, 멋있게 달렸네. 어, 저 위에도, 저쪽에 더 많아. 저쪽에 더 많아? 저쪽으로 가. 아, 그 조그만 건 놔두고. 아니, 저쪽으로 어, 가. 큰 거는 저쪽으로. 한번 채취해 봐요. 야, 여기도 옹이가 엄청 멋있게, 무슨 사연인지 이렇게 못 이룬 사랑을 한이 맺혔는지. 아, 여기도 옹이가 이렇게 멋있게 지금 나무에 있네요. 예, 아, 참 멋있습니다. 이참 어떻게 사랑, 못 잃은 사랑을 잊지 못해 이렇게 깊이 박힌 옹이가 돼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떤 사연인지 모르나. 어우, 멋있습니다. 아.
채취했어 좀? 어, 큰 것만 따고 조그만 건 나더라. 올 겨울은 참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. 이렇게 뭐 이쪽 지방에는 그렇게 큰 추위도 없고 굉장히 좀 따뜻하네요. 1월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. 아, 올해는 이 상황벗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계시지만, 이게 건강하실 때 이렇게 좀 보시고, 아프시기 전에 좀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오늘 산도 좋고, 아주 좋네요. 아, 여기도 항암 역합을 많이 하니까. 근데 이제 집사람 조그만 것만, 이제 큰 것만 좀 따고 지금 내려왔네요. 아, 좋네요. 개울에 이렇게 물도 하나도 없고. 그래도, 어우, 경치는 참 아름답네요. 아름답고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. 어디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? 예.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또 좋은 거 발견하면 또 저들이 또 전해드릴게요.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약초 부부였습니다.